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원수를 생각만 해도 감정이 먼저 요동치기 때문인데요.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몸의 피를 다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원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셉과 형들의 대화를 보며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8절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은 13년을 종살이와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사흘 동안만 감옥에 가두었지요. 그리고 그 형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라고 말하며 그들이 살 길을 알려줍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돌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형들과 그 가족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그 집안의 굶주림을 구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 형들의 모습과 매우 대조적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명을 돌보지 않았고 보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그 가족들을 굶주림으로부터 구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가두기 전에는 한 명만 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고 나머지 형제들은 여기 갇혀 있으라 말을 했었죠. 그런데 사흘을 갇힌 후에 요셉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한 명만 갇혀 있고 나머지는 다 같이 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 말합니다. 사실 한 명만 갇히든,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갇히든,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한 명을 제외하고 다 갇혀 있었다면, 아마도 베냐민을 급하게 데리고 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갇혀 있었기 때문일까요? 야곱은 견디고 견디다가, 더 이상 굶어 죽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서야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때 요셉의 형들이나 야곱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죠. 일이 이렇게 틀어진 것에 대해서 형제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살려달라고 애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고난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 주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고 그들의 마음을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만 살기에 급급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가족들의 생명을 넘어서 온 세상의 생명을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날 긍휼히 여기는 자만이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왜 이 형제들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르우벤은 이 고난이 찾아온 이유가 동생을 죽이게 만든 피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죽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을 죽인 그 형벌로 지금 베냐민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이 죽는다면 그 노년의 아버지 야곱 또한 위태로울 것입니다. 이 야곱의 가정에 정말 큰 위기가 닥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그 죄의 값을 생각한다면 우리 중에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살아있다 한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값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가 받을 형벌이 다 지불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로 힘들어할 때에 십자가의 언약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죄의 값이 이미 다 사라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자신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요셉은 형들을 마음으로 용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막상 그 형들을 봤을 때에 아무 일 없다라는 듯이 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누군가를 마음으로 용서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형들이 자신을 죽인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망감이 교차했던 것 같습니다. 그 차오르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잠시 자리를 피해서 울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는데요. 요셉은 그 형제들 중에 시므온만 감옥에 결박하고 나머지 아홉 명의 형제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곡식을 사러 온 그 형제들에게 곡식을 보냈죠. 그리고 각 사람이 가지고 왔던 그 돈을 도로 자루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는 동안 먹을 양식까지도 챙겨주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지만 그들이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러한 선한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큰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때에 그들은 스스로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이 선한 은혜를 바라보며 그 악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해주고 품어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생각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할 때에 내가 먼저 복된 자로 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조차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태원 참사의 그 유족들과 온 국민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다른 아픔과 희생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그 유족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림이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디도서 제1장.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제8장.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제 123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제 124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제 125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미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좋은 교회, 좋은 TV.